저는 오늘 돈가스 먹방을 하러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핫플레이스라서 기다리려면 텐트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예약한 날짜가 틀리네요. 여기서 내려야겠어. 빨리 내려. 연돈으로 가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다들 정돈 프리미엄으로 향하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돈가스 전문점인 정돈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군데 지점이 있는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원래 이곳은 대학로에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여러 지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기를 반영하듯 홍대점도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신사점으로 왔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바형식으로 좌석이 위치해 있고요. 안쪽으로는 테이블 좌석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메뉴판부터 먼저 보실게요. 돈가스치고는 가격도 좀 프리미엄하네요. 이곳에서 메인 메뉴인 로스와 히레가스 그리고 카레를 시켰습니다. 품절된 상품도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저희는 카레 맵기 3단계 중 2단계를 선택을 했고요. 안쪽에서 웨이팅을 하는데 요즘 겨울옷은 거의 통일된 색상이네요. 자리에 앉으면 따뜻한 차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주시는 차는 보리차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백시간을 숙성하고 저온 튀김 조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튀김 기법이라든지 소금의 맛을 자세히 설명서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점은 먹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주방에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느낌도 깔끔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 두 가지가 세팅되어져 있고요. 특이하게 세스코 물티슈를 주시는데 왠지 손 안에 세균을 싹 다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 단계에 카레를 추가로 시켰는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분위기 있게 카레가 굳지 않도록 밑에 불도 넣어주셨고요. 카레의 농도는 그닥 짙지 않으면서 살짝 묽은 느낌의 카레였어요. 20 minutes later.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로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도 18,000원이에요. 고기의 익힘이라든지 트레이에 구성된 밑반찬 그리고 소스의 다양화는 뭔가 차별화되어져 있는 돈가스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소금 종류 3종류입니다. 히말라야 핑클, 레몬, 트러플. 두 가지 소스를 다 섞었지만 유자 소스가 조금 더 깔끔한 듯 했어요. 튀김옷이 엄청나게 빵가루가 많이 뿌려져가지고 좀 억세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즙을 좀 뿌려줬어요. 두툼한 등심의 기름진 맛과 소금의 궁합이 돈가스의 풍미를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속살이 핑크빛처럼 완전히 먹음직한 속살을 가지고 있었고요. 돼지고기지만 소고기처럼 미디엄웰로 튀겨진 듯한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금에 찍어 먹는 것도 맛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죠. 지금까지 먹었던 돈가스와는 틀린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과 고기의 질감, 육즙, 튀김옷과 소금이 주는 감칠맛은 돈가스의 차별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돼지 안심을 사용한 돈가스인 히레가스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19,000원이에요. 크기가 큰 히레가스 3덩어리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엄청난 크기의 트레이와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히레가스는 동글동글하게 완전 모양으로 튀겨졌어요. 그런데 빵가루가 엄청 넘쳐나는 도너츠 같은 그런 튀김이었습니다.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맛은... 와... 진짜 이것은 마치... 안에 육즙의 포텐이 튀김가루와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맛이었고요. 그리고 입천장이 다 까질 듯한 까슬한 튀김가루는 식감에 재미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빵가루가 다른 돈가스보다는 좀 더 바삭하고 저온 튀김이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적정 온도가 아닐 경우엔 튀김이 눅눅하거나 튀김옷이 잘 벗겨지는데 튀김옷이 이렇게 잔단히 잘 붙어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네요. 저온으로 튀겨서 튀김옷이 기름을 많이 먹긴 해서도 그 느끼함은 와사비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덩어리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단촐한 밑반찬까지도 신경을 쓰신 듯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삼을 좋아하시나봐요. 힐에도 3덩어리가 나왔고요. 또 삼... 된장국은 조금 아쉬웠어요.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느끼한 돈가스를 먹는데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돈가스 집의 된장은 오히려 느끼함은 카레가 잡아줬어요. 돈가스가 많이 느끼하기 때문에 카레는 좀 매운맛으로 시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좀 특징인 게 이 집의 돈가스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몇 주간 돈가스 생각은 안 날 듯해요. 자, 오늘은 신사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돈가스 집인 정돈을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